해가 중천에 떴나 했는데 새벽 5시랍니다. 한국 같았으면 한참 잘 시간인데 용케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때요? 예, 아, 뭐 그냥 그럭저럭 갈만해요.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추운 건 아니고 따뜻하게 잘 잤어요. 리아, 벌써부터 모여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일손을 거들기로 했습니다. 푸른 과일은 자세히 보니 바나나입니다. 서걱거리는 것이 아직 덜 익었나 봅니다. 바나나를 튀기는 기름이나 식료품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오랜 세월 티모르를 지배했던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의 흔적은 이들 생활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동티모르에는 인도네시아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기름에 튀기거나 볶아서 만드는 요리가 많다고 합니다. 떫은 맛이 났던 덜 익은 바나나는 기름에 튀기자 달콤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튀긴 바나나 말고도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 감자나 고구마 같기도 하고 대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맛이 뭐라죠? 이게 감자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니고 떡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뿌리 식물이니까 고구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맛은 괜찮아요. 떡 먹는 것처럼. 네. 고마운 베드로 할아버지네 가족에게 저만의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김치. 스마일. 함나사. 오케이, 함나사. 하나, 하나, 둘. 작년 이맘때 로투뚜를 떠날 때만 해도 이곳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게 두 번이나 멋진 기억을 선사한 로투뚜 사람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브리가드. 오브리가드. 네. 3회를 내려가던 중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리아. 갑자기 닭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말리지도 않고 구경만 합니다. 대부분 다 큰 수탉입니다. 싸움닭 하나만 잘 키워도 벌이가 꽤 쏠쏠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동티모르 공무원들의 봉급이 미국 달러로 120달러 정도라고 하니 닭싸움으로도 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사람들은 집집마다 싸움닭을 키웁니다. 이거 도망가는데? 아빠도 힘이 세요? 달라. 작은 거 좀 했다는데. 네, 이따 후두네. 후두네. 네, 라따타네. 네, 이현무, 네, 이따 후두네. 따따 하면서는 네, 소나, 네, 마피구나. 그냥 이거만 먹여? 평소 먹이는 다른 닭들과 비슷합니다. 왜? 뭐 따로 그런 것도 없고 배부른가 봐. 이제 그거 안 먹네. 하지만 싸움을 앞두고 있는 닭에게는 특식이 주어집니다. 달걀 하나에 25센트 정도라 비싸서 사람들도 자주 못 먹는다고 하는데요. 제 눈엔 달걀을 먹는 닭이 이상해 보였지만 이곳에선 달걀 노른자가 싸움 닭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네, 벨레 이따 가후로 반인 배, 배, 반인 배, 배 이하 세대 이제 보티 배반 에마판 미다르네 이따 가후로 무투 그 또한 막 벨레 포에 배무 니디아클리탄. 특별한 날에만 닭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처럼 한두 명이 오기 시작하고 그 소문을 듣고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금세 판이 벌어집니다. 얘네가 큰 판이 벌어지기 전 여기저기서 몸풀기 즉석 시합이 열렸는데요. 이때 닭의 상태를 살핍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싸울 의지가 없는 닭은 그날 싸움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룩시레 코리아 또 한사 트레닝 타이콘도에 한사 밧 아투 밧 타마 에네 이탈라티안 레 한사 트레닝 할로 마나스 이심 파라 오시레 타마 파르타마루 한사. 동티모르에서는 오래전부터 싸움 닭의 발에 칼날을 달았다고 합니다. 무슨 코나네 인펙시. 그 사이가 바래. 네, 코나네네네. 살이 엄청 날카로워요. 프랑스나 중국 등 닭 싸움을 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싸움 닭에 칼이나 쇠 발톱 같은 무기를 답니다. 닭 싸움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동티모르에서 닭싸움은 최고의 도박입니다. 아, 내가? 셀리마?